everyone. Welcome back to class. I'm your teacher, Katie. Shall we review first?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입는 옷, 방 벽지나 커튼에 있는 무늬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또 그것은 어떤 무늬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표현하는 문장도 배웠었죠. 그것은 물방울 무늬를 가지고 있어요는 It has dots 이렇게 말하면 됐었죠.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으리라 믿어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즐겁게 단어 공부 함께 해볼까요? 그럼 오늘은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단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Let's start! 여러분은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나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어디로 놀러가요? 산이나 바닷가? 시원한 폭포를 구경하러? 울창한 숲을 걷는 것도 정말 힐링이죠. 아니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농장? 선생님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여행은 예쁜 호수를 보러 간 것과 엄청나게 더웠던 여름날 시원한 동굴에 들어가서 더위를 식혔던 거랍니다. 여러분의 추억이 가득 담긴 여행지는 어디인가요? 방학이면 여러분은 어디로 여행 가고 싶나요? 바다? 산? 아니면 동굴? 지금 보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자연 환경이 굉장히 많죠. 그럼 오늘은 자연 환경들을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함께 배워볼까요? 와, 여기 산 꼭대기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이 너무나 멋진걸요? 역시 고생하면서 올라온 보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높은 산을 오르는 걸 좋아하나요? 좀 힘들긴 하지만 정상에 가면 정말 뿌듯하답니다. 이런 산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Mountain이라고 해요. Repeat after me. Mountain. Mountain. 여러분, 이곳이 어디예요? Mountain. 와, 저기 저 수평선 보이나요? 하늘도 파랗고 바닷물도 정말 파랗죠. 오늘은 바다만 바라보면서 정말 푹 쉬고 싶네요. 이렇게 파도 소리도 들리고 따뜻한 모래사장에서 모래찜질도 할 수 있는 바닷가는 영어로 beach라고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Repeat after me. Beach. Beach. 저 멀리 수평선이 보이는 이곳, 여기가 어디예요? Beach. 뭐라? 아, 되게 어두운 것 같네요. 지금 낮인데? 여기는 나무들이 키도 크고 정말 빽빽하게 서 있어서 제가 길을 찾기가 쉽지가 않네요. 이렇게 나무가 울창한 숲을 영어로 forest라고 해요. Repeat after me. Forest. Forest.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많이 심어진 이곳 어디예요? Forest. 와우, 여러분 저기 좀 보세요. 높은 절벽에서 물줄기가 막 흘러내리고 있어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맞아요, 바로 폭포예요. 여러분, 이런 폭포를 실제로 본 적 있나요? 실제로 보면 살짝 무서워요. 저쪽에 무지개도 떠 있고 정말 신기하죠? 폭포는 영어로 waterfall이라고 합니다. Repeat after me. Waterfall. Waterfall. 낭떠러지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는 이곳은 어디예요? Waterfall. 여러분, 저기 밭에 호박이 주렁주렁 열렸네요. 예쁜 주황색으로 잘 익었어요. 이제 곧 수확을 해도 될 것 같죠? 저기 저 넓은 들판에는 양도 보이네요.
이렇게 넓은 들판에 있는 밭도 있고 소나 양 같은 동물들을 키우는 이곳은 바로 농장이죠. 이 농장은 영어로 farm이라고 해요. Repeat after me. Farm. Farm. 넓은 밭에서 다양한 농작물을 키우는 이곳 어디예요? Farm. 여러분, 저기 저 호수가 보이나요? 호수가 너무 맑고 투명해서 꼭 거울 같죠? 이곳은 세계에서 제일 큰 호수예요. 정말 멋진 곳이죠? 이런 호수는 영어로 lake라고 합니다. 같이 말해 볼게요. Repeat after me. Lake. Lake. 여러분, 여기가 어디라고요? Lake. 여러분, 조심하세요. 지금 해적들이 여기 동굴에 숨겨져 있는 보석 상자를 가지러 왔어요. 들키면 붙잡히니까 다들 꾹꾹 잘 숨어 있어야 해요. 여러분, 어두운 데 숨어 있으면 해적들이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어두컴컴한 동굴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바로 cave라고 한답니다. Repeat after me. Cave. Cave. 땅 속 깊은 곳에 있는 여기, 이곳은 어디라고요? Cave. 여러분, 오늘도 훌륭하게 너무나 잘했어요. 그럼 이제 오늘 배운 단어들 신나는 음악에 맞춰 외워봅시다. 오늘 배운 단어들 같이 복습해 볼까요? 산은 mountain, mountain, mountain. 바닷가는 beach, beach, beach. 숲은 forest, forest, forest. 폭포는 waterfall, waterfall, waterfall. 농장은 farm, farm, farm. 호수는 lake, lake, lake. 동굴은 cave, cave, cave. Now it's your turn. 산은 바닷가는 숲은 폭포는 농장은 호수는 동굴은 Good job! 오늘은 여러 가지 자연 환경들을 영어 단어로 배워봤어요. 자, 그럼 이제 배운 단어들로 문장을 같이 만들어 봐야겠죠. 우리가 산이나 바다로 여행을 가서 경치를 감상할 때 넌 무엇을 보고 있니? 무엇이 보이니? 라고 질문하고 싶을 때는 What do you see? 라고 물어보면 돼요. 무엇이? What? 너는 보이니? Do you see? 같이 합치면 What do you see? 참 쉽죠?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면 될까요? 오, 바다가 보여, 산이 보여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영어로는 I see a mountain. I see a beach.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나는 I. 보여, 본다. See. 산이 보여, a mountain. 바다가 보여, a beach. 이렇게요. I see a blah blah. I see 패턴을 이용해서 그 뒤에 여러분이 보이는 걸 붙여주기면 하면 돼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그럼 문장 만들기 시작해 볼까요? 와, 여기는 어디인가요? 맞아요, 스키장이죠. 선생님은 스키 타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여러분은 썰매 타는 걸 좋아하나요? 아니면 선생님처럼 스키나 보드 타는 걸 좋아하나요?
이렇게 winter sports를 즐길 수 있는 이곳은 어디죠? 그렇죠. mountain, 산에서 즐기죠. 여기 사진에서도 산이 보이네요. 그럼 너는 뭐가 보이니? 어떻게 말한다고 했죠? 무엇을? What? 너는 보니? Do you see? 합쳐서 What do you see? 그럼 이제 대답해야겠죠? 여러분, 지금 뭘 보고 있죠? 산을 보고 있죠? 나는 산이 보여요. 나는 산을 보고 있어요.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우리 같이 해볼까요? 나는 I 본다. See. 무엇을? A mountain. 다 합쳐서 I see a mountain. I see a mountain. What do you see? I see a mountain. What do you see? I see a mountain. Yay! 역시 여름엔 바닷가에 놀러 가는 게 최고죠. 선생님도 이번 여름엔 어김없이 바닷가에 놀러 갈 예정이에요. 이렇게 시원한 바다에 나오면 제일 먼저 뭐가 보이죠? That's right. You can see a beach. 저 멀리 해변, 바닷가가 보이죠? 그럼 우리 뭐가 보이나요? 묻고 답하는 연습 같이 해볼까요? 먼저 물어볼게요. 당신은 뭐가 보이나요? What do you see? 그럼 대답해야죠. 나는 바닷가를 보고 있어. 바닷가가 보여는 영어로 나는 보고 있어. I see. 뭐가 보이죠? A beach. I see a beach. Repeat after me. I see a beach. I see a beach. What do you see? I see a beach. What do you see? I see a beach. 와우! 이 사람 숲속에서 트레킹을 하고 있나 봐요. 숲속에서 상쾌한 공기를 맡으면서 숲속에서 걷는 것만큼 힐링되는 건 없죠. 그럼 우리 이분에게 뭐가 보이는지 물어볼까요? Hey guys, what do you see? 그럼 이분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연히 숲이 보인다고 대답하겠죠? I see a forest. I see a forest. Good job. What do you see? I see a beach. What do you see? I see a beach. Wow, unbelievable. 너무나 멋지지 않나요? 와우, 폭포는 영어로 뭐였죠? 그렇죠, waterfall이었죠. 근데 저기 저쪽에 서서 폭포를 구경하는 사람이 있네요. 우리 저분한테 뭐가 보이는지 물어볼까요? Hey guys, what do you see? 그럼 관광객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I see a waterfall. I see a waterfall. Good job. What do you see? I see a waterfall. What do you see? I see a waterfall. 우리 친구들은 농장을 구경하러 왔나 봐요. 넓디 넓은 농장을 이곳저곳 둘러보는 친구들에게 물어볼까요? Hey, what do you see? 그럼 친구들은 너는 농장이 보여 라고 답하겠죠? I see a farm. I see a farm. What do you see? I see a farm. What do you see? I see a farm. 와우, 정말 큰 호수네요. 이렇게 맑고 투명한 호수 위에서 노를 저으며 배를 타고 있는 이 사람들 너무너무 부러운데요. 그럼 우리 이분들에게 같이 물어볼까요? Hey guys, what do you see?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하, I see a lake 라고 대답하겠죠. Repeat after me. I see a lake. I see a lake. What do you see? I see a lake. What do you see? I see a lake. Oh my, 여기 이 사람 보이나요? 와우, 동굴 탐험을 하러 왔나 봐요. 동굴 안을 탐색하고 있는데 정말 용감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이분에게 같이 물어볼까요? Hey, what do you see? 그럼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I see a cave. I see a cave. What do you see? I see a cave. What do you see? I see a cave. 오늘은 다양한 자연 환경들에 대해 배웠으니 이제 문제를 풀면서 같이 마무리해 볼까요? 자,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게 무엇인지 영어로 말해 주세요. 첫 번째 문제. 오, 여긴 어디죠? 저 앞에 해골도 있고 박쥐도 날아다니고 굉장히 스푸키한데요. 맞아요. 바로 cave, 동굴이죠. I see a cave. I see a cave. 두 번째 문제. 자, 이번엔 사람이 많은 곳으로 함께 가볼까요? 오, 저 멀리 배도 보이고 수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모래사장에서 모래장난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What do you see? 그래요, beach. 해변이 보이죠? I see a beach. I see a beach. 자, 다음 문제. 오, 여기는 어디죠? 아하, 등산을 하고 있군요. 계속 높은 곳을 올라왔더니 아, 목도 너무 마르고 너무너무 더워요. 이제 꼭대기에 도착했을까요? 저 앞에 먼저 가고 있는 친구에게 뭐가 보이나 물어볼까요? Hey, what do you see? 뭐가 보이죠? 산이 보인다고요. I see a mountain. I see a mountain. 마지막 문제. 산을 오르다가 오? 뭐를 발견한 것 같은데요? 친구에게 물어볼까요? Hey, what do you see? 아, 뭐가 보인다고요? 아, 폭포가 보인다고요. I see a waterfall. I see a waterfall. 알아두면 바로 쓰는 패턴 영단어.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waterfall, cave, beach 등등 다양한 자연 환경에 대해서 영어 단어로 배워봤어요. 어때요? 단어가 쉽게 쏙쏙 잘 외워졌죠? 그리고 여행을 하면서 경치를 구경할 때 너는 무엇이 보이니? 라고 물어보는 표현도 배웠죠. What do you see? 그럼 대답은 어떻게? 산이 보인다면 I see a mountain. 어때요? 너무너무 쉽죠? 자, 그럼 오늘도 복습하는 거 잊지 말기예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Study hard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bye.